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온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초태생 어린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 초태생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다가 흐뭇고 저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구원받고 그들이 이제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데 구원을 받아서 나왔어요. 람셋, 숫꽃 쭉 에담을 거쳐서 여기에 이제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려오죠. 비아이롯, 믹돌이라는 곳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오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그들이 건너서 이제 여기 수르광야에 나왔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었죠.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에요. 그래서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엘림에 가니까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이 있어서 여기서 안식과 쉼을 얻고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다시 왔는데 여기서 뭐가요?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참 그래도 하나님께 막 불평을 많이 하죠. 날마다 기적의 연속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나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가져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짐승이 다 그 갈증을 이제 해갈을 했어요.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여기 아말렉,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 큰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는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이 우리 안에 싸우는데 반드시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가면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유과 욕망을 이기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야 내가 육의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살겠다 이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됩니다. 기도해야 육신의 욕망과 소욕을 누르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말렉을 쳐서 멸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어디에서 시내 광야로 왔습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 여기 이제 시내 산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이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게 호렙산이라고도 이쪽에서는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그 시내산으로 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어떻게 하냐면 강림을 하셔요. 강림을.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정도 이제 머물게 됩니다. 1년 정도. 그러면서 이제 장막, 성막을 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금송아지 경배 사건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가지고 데려온 것은 뭐를 하기 위함이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가 여기에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했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고 내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됨?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들은 종살이하다 구원받았죠. 애굽에서 우리는 뭐 했습니까?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로로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구원받았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마귀, 다시 말해서 바로의 종살이한 데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그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자, 신약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네. 자,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여기 잘 이제 여기서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육신의 그런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그 뱃속에서 같이 나왔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그런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제사장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크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뭐 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막 빽빽한 구름 속에서 우레와 천둥과 막 이 진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강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근데 구약에 이렇게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겠죠.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누구냐?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처음에 구약에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임하셨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위엄과 두려움 가운데서 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의 손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가셔서는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성령으로 다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 오순절날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시내산 앞에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9장 10절 1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보니까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려면은 오늘과 내일 그들의 성결하게 하라 했잖아.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라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 하나님이 강림할 것이니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이렇게 하라는. 그 다음에 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말하죠. 성결하게 하라고, 자기 옷을 빨아라. 그래서 이제 성결하게 빨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모세와 백성이를 준비하여 셋째 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그런 욕망을 절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성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더러운 것들을 씻고, 우리는 어떻게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아멘.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구약에 이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그 원리는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1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르셔서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 위에 모세를 불러 올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랬다는 거.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거기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너무 기니까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을 했어요. 네.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강림하신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데 보니까 뭐로 언약을 세울 때 뭐로 하냐면 언약의 피 그랬죠. 언약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서에다 그것을 뿌리고 묻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냐면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뭐로 언약을 맺어요? 피로써 언약을 맺었어요. 피로써.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에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할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한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해가지고 피로써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갈보리 있죠.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요 갈보리 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뭐예요? 우리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밑으로 부르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신 이유 가운데 그건 뭐라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더 중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거기에는 이제 이 말씀 안에는 십계명도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명, 또 그냥 계명과 법도와, 네. 율례와 규례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들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뭐를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 말씀. 말씀을 모르면은 이걸 하나님 예수님 믿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도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신 게 뭐냐?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런 쭉 여러 가지 법도와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이런 걸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하면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거면 첫째 성경을 읽어야 돼. 말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 보니까 뭐를 하라겠어요? 첫째는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성막을 지으라. 그래 성막을 지으라고. 예. 네. 성막의 제도를 알려주시면 성막을 지으라. 이 성막이 뭐냐면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건 교회에 이제 안 나오고도 가서 전도해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죠. 그러잖아요. 꼭 교회 와서만 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예수님을 믿지만은 전도도 해가지고 교회 밖에 있을 때 뭐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학교에서 복음 전하고 어디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믿는 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와야 돼요? 교회를 와야 돼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뭐를 해요? 성막을 지어라.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이제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성막 중심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쳐요.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딱 성막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교회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예수님 믿어도 이 성막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에만 있냐? 성막 위에서 이게 광야에서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해 줘. 오늘날로 말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인데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어디만 내리냐? 이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여기에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광야에는 만나가 없어요. 다른 곳에. 이 성막 주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해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게 되고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로부터 다 보호함 받고 길을 잃지 않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무교회주의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그런 사람 무교회주의라는 걸 주장해요. 그 우리나라에 또 진짜 믿음도 없는 사람들 이게 함석헌이라는 이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교회주의 이거는 사탄이 그런 어떤 거짓된 잘못된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무교회주의 주님이 피 흘려서 뭐를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무교회주의 이거는 마귀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언약을 삼으시고 언약의 백성을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죠. 그리고 말씀과 성막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십계명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영원해요. 이거는 어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이 율법과 규례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것은 예, 이 이제는 율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 있죠. 이런 거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 이런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왜?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은 반드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영원한 계명이에요. 이걸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안 지켜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덕적인 이거는 계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사 제도나 의식적인 그런 계명 있죠. 의식적인 율법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고 이걸 중하게 여기고 가르친다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필요 없다고 이런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러면서 무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 여러분 어때? 이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옛날 이걸 초등 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시대를 초월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 계명부터 4 계명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에 5 계명부터 뭐예요? 십계명까지는 인간 사람에게 해야 될 그런 인륜의 법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출애굽기 거기 20장 1절부터 한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제 이게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제 그걸 자세하게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군가?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애굽에서는 오리시스를 섬기고 뭐 이런 신 저런 신 여러 가지 막 신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열 가지 재앙할 때 그랬죠. 파리에게도 신이 있고 이 신이 있고. 애굽 그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무슨 이런 신들이 전부 막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게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지를 1계명이 말씀해 주시고 2계명 자 보겠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아 있죠. 하늘에 있는 것, 예,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겨요. 네. 근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어떤 보십시오. 뭐 인도 같은 데는 소, 뭐 여러 가지 별별별 다니. 어떤 데는 막 뱀을 또 형상, 뱀을 신으로 섬겨.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신으로 섬긴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런 어떤 것도 섬기지 말, 그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 그랬죠.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첫 번째 1계명은 하나님 누구를 섬겨야 될까? 2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금요철에 금요일 날 설교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유는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걸 이제 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 막 예수님의 모양을 막 만들어. 그럼 천주교 같은 데 보세요. 가면은 목포의 성당마다 뭐가 있어요? 예수 상이 전부 다 있잖아요. 마리아 상도 있고. 이게 예수의 상인데 그 앞에 가서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땅 아래 있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고 해가지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은, 예, 1계명, 제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예. 그 다음에 2계명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주교는 전에도 말씀드린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하고 십계명이 틀려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신구약, 아니 이게 성경이나 뭐 찬송과 같은데 주기도문하고 뭘 해놔요? 십계명하고 사도신경 이런 걸 해놓잖아요, 보통. 그럼 그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딱 해놓은데 일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이계명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죠. 우상을 숭배하죠. 근데 2계명 그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러 없어버려. 왜? 지네들이 뭐 마리아상 만들고 아기 예수상 만들고 또 예수상 크게 만들었고 막 돌아가면서 쫙 이렇게 막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런 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거 2계명을 딱 배워보는 3계명이 2계명이요. 3계명은 뭡니까?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계명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죠. 이거는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명예,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명예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귀한 격이라는 것은 누구를 우리가 일개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그분의 이름을 이
망령되이 부르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우습게,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작년에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애국운동하는 목사님, 하나님 까불지 마.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자기가 막 천국 보고 뭐 왔다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래 싶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기절하거나 쓰러졌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을 배웠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난리쳤잖아요. 통에 잡아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몰라. 얼마나 어미하시고 이런 분인지. 그런데 뭐 하나님 까불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하고 우리가 친해도 어때요? 부모님한테 가서 아버지 까불지 말아요? 네.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안 돼. 그러잖아요. 부모님한테 아버지 까불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용납 못해. 근데 감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런 거 막 이런저런 막 이유를, 그런 것도 잘못해. 그냥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큰 잘못을 보냈다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막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에 그런 어떤 지탄을 받고, 그런 아무리 좋은 일 해도 다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4계명은 뭡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예, 이거는 뭐냐면 섬기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매사의 삶 속에 섬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바쁘다고 뭐 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을 정해가지고 노동을 하던 우리가 쉬고,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구약에는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게 이제 이, 예, 그 안식일을 정해놓은 목적 가운데 그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했어요?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의 날. 예,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인데, 이제 이것은 주의 날이라고는 신약에서, 이 주일은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뭐냐면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성수해가지고 구별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사도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륜의 법도라고 있네요. 5계명이 첫 번째 뭡니까? 자, 여기 있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에게 주신 인륜의 첫 번째 법도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 축복이 약속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축복이 약속된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법도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았죠. 우상 숭배하면 3, 4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손의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해요. 잘 되지 못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인륜의 법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고 인간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이름과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감히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해. 옛날에 그랬잖아요. 함자가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을 뭐 이건 너무 잘못됐어요. 이런 지금 교육이 인본주의적인 이런 세상 교육이 얼마나 잘못돼요. 자식은 이렇게 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얼마나 지금 모든 이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자기에게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그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공경하도록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도록 그걸 철저히 가르친다. 불순종하면은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이걸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기 먼저 우리가 뭐 하는 분들은 우리들이 부모님 앞에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워야지. 근데 자기는 부모님께 안 하고 너 왜 부모님한테 그따위로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뭐 아버지 어머니는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철저히 지금 너무 잘못돼요. 이것이 여러분 사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고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잖아요. 예? 부모님.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그런 자식들은요 어디가 잘 되는 법이 없고 축복을 받는 법이 없어. 제가 효자는 잘 됩니다 뭐 이런 책이 효자가 관계된 그런 책들이 쭉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간에 있잖아요. 이 역사를 보면 효자들은 자기가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도 부모님께 효도한 자식들은요 다 축복을 받더라. 그게 예수님을 몰랐어도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 효자는 다 복을 받아. 그러니까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5월달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죠.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을 거의 이런 설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 해마다는 못하지만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근데 지금 얼마나 지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자식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그 자식들도 나를, 부모님 나를 공경하도록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불효자식은요 성경에도 저주를 받게 돼 있어. 다 여러분이 잘못 키우면은 여러분 자신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도록 키우면요 여러분 자식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자격을 지난주 했지만 장로의 자격을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로 그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지. 그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고 그랬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녀, 부모님 말 안 듣는 자녀, 이런 자식이 있으면 장로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지금은 자녀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오냐오냐 하다니까 애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이 크는 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정교육을 좀 엄격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 그게 제가 이제 저희 그 지금 날마다 여러분들하고는 뭐 하지 않지만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양원을 세우는 거예요. 요양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교육관하고 요양원을 세우는 그걸 놓고 아 여기를 부지를 좀 싸게 사가지고 여기 뒤에 하려고 있는데 지금 그걸 다 풀리면서. 이제 시하고 이렇게 서위 건설이 뭐 해서 여기 나 이제 아파트 들어선다니까 뭐 아파트 들어오면 또 이제 좋은 점은 있어요. 뭐 전도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한 몇천 평을 원래는 사가지고 여기다가 바로 제가 그 요양원을 하여튼 잘 지어서 뭐 하려고 했어요. 왜? 지금은 이제 또 자녀들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왜? 다 자녀들이 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양원 같은 데 가면은 다 잘해 주시잖아요. 잘해 주시지만은 너무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하면은 제가 거기 목사님을 한 분 둬가지고 날마다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같이 읽고 날마다 찬송하고 이러면서 그 노후를 보내시죠. 연세가 많아지시면요 치매 뭐 이런 거 오고 또 그러면요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다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그거 안 좋아.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 네, 그래서 최고의 시설로 요양원도 하고 최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것도 최고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부모님들을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 잘하신 그런 분들을 잘 우리가 천국 가실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같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행복하십니까? 근데 보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도요. 믿음 없는 분들이 있는 그런 요양원에 가면요. 그게 안 돼. 아,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막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고. 근데 같이 막 믿는 분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막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지금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해요. 제가 사실은. 왜? 그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아이, 빨리 땅을 사야 되는데 막 나고 그래. 땅만 사면 어떻게 짓잖아. 근데 땅이 문제가 아니라 돈만 있으면 짓지. 내가 그러죠. 아니 돈 있으면 땅도 사고 건물도 주고 다 하는데 뭐 그래. 내가 아니 돈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지금 뭐 땅만 사면 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그래도 빨리 땅이라도 사놔야 뭐 하죠. 나한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를 해서 한 3,000평 더 사가지고 여기다 최고 이제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최고의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온다니까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있네. 우리 집사람은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걸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면 저기 서현 장례식장 있는데 저 땅을 달라고 할까? 제가 가까이 좀 있어야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막 그런 마음도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제 뭐 시하고 막 협의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걸 포기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있으면은 못 모시는 분들이 여기다 요양원 모시고 오면은 교회 나오잖아요. 일단은 꿈의 교회 나온 사람이 1순위. 딱 그러면은 교회 나와. 그리고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카페가 차 마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요양원만 딱 있는 데는 카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가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경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교육을. 그거를 제대로 해야 그들도 축복을 받고 자녀들 축복을 받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오늘 또 이제 다 못 끝나겠네. 자, 6계명. 6계명은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생명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존중해. 그 살인에는 직접 살인, 간접 살인, 뭐 자살 뭐 이런 거 있죠. 절대로 여러분을 말씀드리지만 요즘 막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분 제가 상당히 전해요. 아니 어떤 예수님 믿는 분이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막 그 우울증 같은 그런 거 힘들어가지고 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막 갱년기 현상이 올 때 진짜 막 그 우울증 같은 거 막 이런 현상이 오더라고. 그걸 저희 집사람이 그런 그때 몸도 아픈 데다가 막 우울증 그런 갱년기 현상이 겹쳐가지고 엄청 막 그런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누우면은 지금은 조금 더 적은데 1분 내로 잠들었거든요. 누웠다 하면 잠이 들어요. 그냥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람은 갱년기 와가지고 보니까 남편은 쭉 이렇게 자는데 자기는 잠이 안 하고 열이 팍팍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일어나서 그 현대 아파트 있는 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가서 보면 어때? 얼마나 좀 화나겠죠? 그 어떤 사모님은 발로 딱 차면서 남편 목사님한테 욕을 했다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당신은 잠만 쿨쿨 자자고 있어? 막 하면서. 근데 그 굉장히 그게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다 하면은, 아, 이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막 굉장히 막 우울한 그런 게 막 올라오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뭐 자신이 끈, 이것도 자살의 무서운 거, 지옥에 가는 죄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인간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존중. 그 다음에 7계명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요즘 뭐예요? 간통죄도 이제 다 폐지됐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간통하다 잡혀도 형사처분은 안 받아. 이게 말도 안 돼. 구약에 같으면 어떻게 돌로 맞아 다 죽어요, 율법에는. 근데 간통을 하거나 이런 짓을 하다 잡혀도, 이게 불륜 현장에 잡혀도 어떻게 돼요? 이거 처벌 안 받잖아요.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성경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간음하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뭡니까? 부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또 성윤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더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요. 나중에 이건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뭐 물건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이런 그 어떤 귀한 것들, 이런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 절대로. 내가 아닌데 왜 다른 사람 그걸 도둑질해? 이거는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한 삶을 사는. 우리가 거짓말하게 되면 서로의 관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이런 어떤 신용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여기서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가 교회 건축하고 나서 이 시공사하고 재판을 그때 한번 했어요. 근데 한 2년 동안 했는데, 아, 이 사람들이 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 오야, 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전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교회 건축할 때 장로님이라고 해서 절대 믿지 말아라,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잘 써야 되겠다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썼어요. 근데 아, 이거 공사를 딱 계약서에서 도장을 딱 찍는 순간,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건축주가 갑인데, 계약서를 찍는 순간 갑과 을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딱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막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이게 물리적인 방법이나 법적으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교회가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막 공사가 1년 정도 우리가 더 지연이 됐는데 그래도 꼭 참았어요. 왜? 법적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돈을 주면은 여기 이제 하청업체들 있죠. 그럼 거기로 돈을 줘야 된다고 딱 써놨는데, 돈을 주면은 이 통장에서 회사로 입금을 시키면 이 돈이 사장 뭐로 싹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하청업체들이 전화 와서 막 난리. 아, 목사님 왜 이러는데 우리 돈 안 주냐고. 와, 여러분 그런 거 몰랐죠, 제가 말 안 하니. 그럼 엄청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고, 왜 지금 돈을 기성을 지급하면 그걸 주기로는 왜 안 줍니까? 그러면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저놈들이 일을 조금 해놓고 돈을 많이 주라 한다고. 이야. 그래서 제가 1년간 이렇게 돼도
딜레이가 돼도 계속 참았어. 인내하면서.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준공이 딱 떨어지면 있잖아요. 준공이 떨어지면 또 갑과 을이 바뀐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했고 준공 서류를 딱 접수하니까 준공 서류를 접수한 지 30분 만에 준공이 나와버렸어요. 아마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건축해보시면. 준공 서류를 딱 이제 그 요즘은 그 전자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시청에 접수하니까 30분 만에 준공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월 9일 날 입당하기로 했는데 이거 도저히 준공이 안 나고 이제 그냥 이거 뭐 하게 생겼구나 했는데 접수하자마자 딱 준공이 나요. 그래서 준공이 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 원래 하루 이 공사를 늦어지면 우리가 한 거의 100억 정도 들었는데 시공사하고 이게 계약 금액이 뭐냐면 51억 4천만 원이었어요. 시공사하고만 맺은 게. 그러면 막 이런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막 몇 억씩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들어가서 이제 거의 100억 정도 들었는데 90몇 억 정도. 근데 하루 늦어지면요. 하루 늦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51억 4천만 원이면 거기에서 얼마예요? 예, 500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위약금을 물게 딱 다 해놨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16억 몇천 17억 정도 돼요. 1년 정도 거의 계약 이게 위반을 했으니까. 저는 그걸 안 받으려고 했어요. 안 받으려고 그냥 다 끝내려고 한데 너무 악하게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법적으로 하게 됐는데 아니 여기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기 그 관리하러 다니는 그런 이제 소장이 여기 현장에 상주하는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부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면은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늦어가지고 죄송하다고 막 이러면서 항상 이랬던 사람인데 딱 재판할 때 와가지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광주 여기 고등법원장을 했던 장로님을 제가 안 하면 몰라도 하면 확실하게 한다 해가지고 성격이 그러니까 고등법원장님을 출신을 변호사를 샀어요. 그분이 장로님인데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어마어마하게 한대. 제가 이제 거기서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민사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자기 주장으로 형사에서 거짓말하면 그거는 금방 처벌을 받는데 민사는 그게 처벌 안 받아. 그래서 야, 법이란 게 참 희한하구나. 이런 법도 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선서를 딱 해야 되는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거짓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고 나서 있잖아요. 난 잘 알잖아요. 내가 나오니까 얼굴 빨개지더니 어디로 달려가서 도망쳐버렸어요. 근데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니까 장로님이랑 이제 그 도저히 안 되겠어.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약식 기소가 돼가지고 벌금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사장이고 누구 뭐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저한테 막 엄청 이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 상습적으로 하고 못된 사람들이 거짓말을 딱 못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여기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돼. 거짓 증언.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은지. 그래서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세계의 거짓말 대해서 최고의 거짓말이 뭐예요? 난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것이 세계 최고의 거짓말이야. 여러분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어요? 뭐 거짓말도 빨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별 거짓말이 다 있죠. 근데 나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그 최고의 거짓말로 해가지고 최고의 상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아멘. 우리가 이 거짓말 하게 되면은 이게 마귀가 여러분 제일 좋아한 거예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야, 같이 읽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것 아닌 것 탐내지 마. 그러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마. 아내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 말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을 이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